있어? 정상 속도의 30% 정도 속도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놓았다가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로봇은 이태리 포마우라는 업체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곡을 할 때 들어주는 기능, 이 모션이 부드럽게 들어줄 수 있어서 이 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뒤집는 장면입니다. 제품을 고정시킨 후 밑에서 다시 잡고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시연하고 있는 제품은 25톤 제품입니다. 길이는 800mm 절곡할 수 있는 길이의 제품입니다. 코너 부분에 절곡을 하고 결국을 했습니다. 로봇 시스템의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로봇 스틱입니다. 포마우라는 레이저 패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6축입니다. X, Y1, Y2 그리고 백게이지 상하 좌우로 벌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